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에서 우리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저와 오늘 김영도 교수님께서 오늘 준비한 부분은 우리 우주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도대체 얘네들이 현대 우주론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의 시야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고 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학적, 천문학적 지식으로 어떤 식으로 설명을 얘네들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관측적인 증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진행하기에 앞서서 가장 큰 전제로 하나 깔고 들어갈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인류가 우리 우주를 이해하려고 현재까지 만들어 놓은 모형 중에 가장 성공적인 이론인 빅뱅 우주론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지금 강연을 진행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 빅뱅 우주론과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를 떼놓고 생각을 할수 없는 게이 빅뱅 우주론을 다른 말로 이제 람다 CDM 우주론, 람다는 이제 암흑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고 CDM은 암흑 물질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녀석들을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로 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우주론이라는 게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 그 다음에 그 구성 요소들 사이에 어떤 규칙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거를 이제 만들어낸 게 우주론인데 이두 개를 사실은 떼놓고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설명하려면은 빅뱅 우주론에 기반을 둬야 된다는 거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과연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일지 생상에는 생각해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죠. 지금 만약에 여기 지금 벤다이어그램 하나 그렸는데요. 집합을 그렸는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집합으로 표시를 해본다고 그러면은 빛을 내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지금 이제 처음으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것들은 이제 빛을 내서 우리 눈에 보이니까 존재한다는 걸 확실하게 알수 있겠죠. 근데 이제 빛을 내지 않는 것들이 있겠죠. 빛을 내지 않는데 우리가 존재하는 거를 거의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은 뭐 우주 저쪽 멀리에 빛을 내지 않는 돌멩이가 하나 있다든가, 뭐 블랙홀이 있다든가. 그러면 얘는 빛을 내지 않아서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해서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죠. 또 이제 가까이 가면은 느끼거나 만져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빛을 내지 않으면서 거기다가 중력 외에는 다른 일체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서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는 것. 현재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현재 얘네들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다루겠지만은 실제로 얘네들의 지금 제가 그려놓은 세 가지들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 우주의 구성 요소들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얘네들이 1대1대1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뭔지 알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조그맣고 중력 외에 상호작용하지 않아서 도대체 우리가 뭔지를 아직까지 모르는 이 암흑 물질 같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대여섯 배씩 훨씬 더 많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암흑 물질만 해도 그래도 대충 얘네들이 여기 있겠구나. 그래도 얘네들은 중력이라는 상호작용하는구나. 이런 대충의 감은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도대체 얘네들이 전혀 뭔지 알수 없는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하게 될 텐데 얘네들은 암흑 에너지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말씀드린 대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나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얘네들이 실제로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우주의 구성 요소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여기 보이는 파이 차트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보통의 물질은 5% 미만이고 약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보다 훨씬 많은 양, 한 대여섯 배 많은 양이 암흑 물질이고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이 암흑 에너지가 더 많은 양을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가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우리 우주를 차지하는 요소들, 그리고 빅뱅 우주론의 근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그러면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암흑 물질이 어떤 식으로 이제 관찰이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현대 우주론 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생각을 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암흑 물질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얘네들 직접 관측이 안 되고 관찰이 안 되고 그러면 얘네들의 주변에 있는 암흑 물질 주변에 있는 밝게 빛나는 은하들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죠. 은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리 은하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은하 안에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고 그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은하 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공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 예를 들면은 은하 핵을 중심으로 해서 수억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은하는 지금 우리 은하의 운동을 가지고 혹은 이제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외부 은하의 운동을 가지고 공전 운동을 가지고 암흑물질을 존재를 한번 추론해 볼 텐데요. 우리 은하는 사실 그 공전 운동을 보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안 속에 들어 있으니까 마치 내가 내 얼굴을 보기 힘든 것처럼 그러면은 외부 은하를 이용할 수 있겠죠. 우리 은하 바깥에도 지금 우리 은하랑 비슷한 애들이 수천억 개 이상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얘네들이 공전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러면 거기서 어떤 예상과 어떤 차이가 있어서 암흑물질의 존재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지 지금 여기 보이는 은하가 이렇게 이제 별들이 은하핵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돌아갈 텐데 그러면 이 속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제 별들이 움직이는 속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다고 해서 별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굉장히 멀리 있고 그래서 별이 움직이는 거 굉장히 보기가 힘든데 또 시간도 많이 걸릴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억 년이나 걸릴 테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별 자체는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뭐 이렇게 과속 단속을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야구공을 던질 때 그 야구공의 그 스피드를 측정하는 스피드건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하는 기술이 이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건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물체가 빛을 내면서 혹은 소리를 내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나오는 빛이나 소리의 파장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물체의 진행 방향과 진행하는 그 반대 방향에서 파장이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빛이 파장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바뀐 정도를 관찰해 보면은 그 물체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또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혹은 멀어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멀리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은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 부분은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가 되겠죠. 빨간색 화살표는 멀어지는 쪽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쪽의 별빛은 약간 파장이 다른 쪽으로 갈 거고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 쪽의 별빛은 또 파장이 또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그러면은 얘네 둘의 속도의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은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별들이 공전을 하고 있는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은하 중심으로부터 거리의 함수로 이제 별의 속도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제 또 다른 외부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을 그려놓은 것이죠. 여기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여기서 측정된 속도가 별들이 이렇게 은하핵 중심을 돌아가는 공전하는 속도가 예상보다 좀 빠르다는 건데 예상보다 빠르다는 건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박명구 교수님이나 우정학 교수님 강의에서 탈출 속도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블랙홀이 있으면은 블랙홀 주변에서 탈출하고 싶은데 얘가 중력이 너무 무거우니까 아무리 빨리 나가려고 해도 빛의 속도만큼 빨리 나가려고 해도 탈출을 못하는 거죠. 그거 이제 탈출 속도인데 지금 어떤 물체 질량에 따라서 그 탈출 속도가 정의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면은 얘가 지구의 중력장을 지구의 중력의 영향권에서 탈출해 나갈 수가 있는 건데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내가 웬만큼 빨리 움직이는 별이라고 하면은 웬만큼 빨리 움직이는 별이라든가 물체라든가 그렇다면은 내가 주어진 주변의 무거운 물체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지구 또 아까 말씀드린 경우에는 은하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이 녀석 주변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얘는 이미 예전에 탈출을 벌였을 테니까 탈출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은 이 무거운 물체의 주변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아까 외부 은하의 회전 곡선에서 관측된 회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했는데 그 예상보다 빠르다는 거는 우리가 그 예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은하의 질량이 이만큼이니까 이 주변에서 탈출 속도가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빠른 애들이 이 은하 주변을 돌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이렇게 빠른 별들이 은하 주변에 있다는 거는 은하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무겁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 외부 은하에서 수많은 별과 성가운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만 해도 굉장히 무거운 질량이지만은 사실은 얘네들이 전부가 아니라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주론 하는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은하를 감싸고 있는 은하, 암흑물질의 구름이 있어서 별들이나 성강 가스를 다 합친 것의 질량에 훨씬 이상으로 5배나 6배 이상 되는 그런 암흑물질이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은하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다른 근거로 이제 은하뿐만 아니라
다른 스케일에서도, 다른 거리 스케일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이제 은하단, 은하들이 모여 사는 곳을 말을 하는데요. 은하들이 이제 수천 개씩, 수백 개, 수천 개씩 무리지어 있는 이제 거대한 구조를 은하단이라고 하는데, 이 은하단에도 보면은 은하단에서 이제 은하들이 이 은하단의 중심을 공전하는 속도를 측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은하단의 은하들도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예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은하들의 질량을 총 합산한 것, 이거에 의하면은 탈출 속도가 이만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은하단 안팎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은하단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훨씬 많은 양의, 5배, 6배 이상의 많은 양의 암흑물질들이 아마 이 은하단을 역시 감싸고 있지 않을까, 암흑물질의 구름이 있지 않을까, 헤일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하단에서는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방금 말씀드렸던 탈출 속도를 이용하는 것과 좀 다른 방법으로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은하단의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애니메이션 넣어서 살짝 보여드리지만은 약간 이렇게 원의 호 모양으로 은하들의 이미지가 왜곡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한번 보면은 다시는 안 볼 수가 없는데, 은하단의 중심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주변으로 은하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데 약간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쭉 늘어져가지고 원의 호 모양으로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은하단의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은하단의 중심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은하들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은하단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이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이죠. 은하단의 뒤편에 있는 은하의 빛이 우리한테로 오려면은 그 은하단을 통과를 해서 와야 되는데, 통과를 해서 오다 보니까 이 은하단의 무거운 중력 때문에 빛의 경로가 휘어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인데요. 빛조차도 중력의 영향으로 휘어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휘어진 빛의 경로를 따라서 그러면은 보이게 될 이 멀리 있는 은하의 이미지를 그려보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원호 모양으로 이렇게 왜곡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간단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묘사를 해보면요. 지금 여기 이제 이 은하들의 분포 속에 이제 가운데쯤에 은하단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은하단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은하들까지 쫙 보는 거죠. 보다 보면은 이제 저 멀리에 있는 은하들이 마치 우리가 어떤 사진 위에다가 물방울이 하나가 딱 떨어져 있으면은 그 물방울 때문에 그 사진 이미지가 왜곡돼 보이는 것처럼, 혹은 뭐 이렇게 탁자 위에 유리잔이 놓여 있으면은 그 유리잔 밑에 있는 그림이 왜곡돼 보이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이런 중력 렌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력 렌즈 효과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 얘네들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가지고 이 은하단의 질량이, 은하단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은 똑같이 아까 탈출 속도를 이용을 해서 추산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의 합보다 5배, 6배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은하 혹은 은하단 스케일에서 왜 암흑물질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좀 약간 간접적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관측 증거는 아니지만은 이걸 되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빅뱅 우주론에 이런 구성요소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또 대개 이 구성요소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하는지를 알잖아요. 뭐 예를 들면 중력이라든가 유체역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주에다가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넣고 그 요소들 사이에 작용하는 법칙, 중력법칙, 유체역학의 법칙,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블랙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집어넣어서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암흑물질을 빼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물질들만 포함된 시뮬레이션하고 암흑물질이 포함된 시뮬레이션하고 이렇게 두 개를 돌려봤을 때 오직 암흑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시뮬레이션에서만 지금 우리가 실제로 관측할 수 있는 우주와 비슷한 그런 가상의 컴퓨터 우주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암흑물질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는구나, 있어야지만 우리 우주의 생성 과정이 설명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에서는 이제 지금 우주가 이렇게 은하들이 만들어지면서 우주가 조금씩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까만색 거미줄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암흑물질의 분포를 대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얀색 혹은 노란색으로 밝게 빛나는 부분들이 우리 눈에 잘 보이는 별 혹은 은하들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암흑물질의 관측적인 증거 또 혹은 이제 암흑물질이 왜 현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우주의 모형 속에 편입이 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암흑물질이 무엇일까? 암흑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중력적으로 끌어당긴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일체 관찰이 불가능하고,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 따라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암흑물질 입자가 만약에 존재하고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얘네들이 내 몸을 뚫고 지나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정도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이 암흑물질이 굉장히 이렇게 빛처럼 빨리 움직이는 애들은 아닐 것이다. 광자처럼 빨리 움직이는 애들은 아닐 것이다. 이 정도를 우리가 암흑물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론적인 모형을 가지고 암흑물질이 무엇일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김영도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암흑 에너지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70% 가까운 부분을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 암흑에너지를 이야기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주의 팽창 그리고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빅뱅 우주론이라는 거는 우리 우주가 조그마한 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계속 커지면서 현재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크기까지 팽창을 나갔다는 게 이제 빅뱅 우주론인데,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이 어떤 암흑에너지가 왜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도입이 되게 됐는지를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팽창 우주론, 빅뱅 우주론의 기본이 되는 이 허블 법칙으로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외부 은하까지가 이제 거리가 있으면, 멀리 있는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가 있으면 그 거리에 비례해서 그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죠.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허블 법칙인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를 X축으로 놓고 Y축에는 이제 그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를 그려놓으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정비례하는 관계가 나온다. 이제 물론 이 기울기가 이제 허블 상수인데, 이 기울기는 뭐 시간에 따라서 조금 더 정밀한 측정이 되면서 바뀌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아이디어는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우주가 모든 점에서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제 허블 르메트르 법칙인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놓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멀리 있는 은하라는 게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에, 특수상대론 이론에 의해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론 이론에 의해서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는 광자는 다 옛날에 그 물체에서 출발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태양에서 오는 빛은 8분 전에 빛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멀리 오는 은하에서 온 빛은, 멀리서 빛이 출발해서 왔다면 얘네들이 수십억 년 전, 수억 년, 수십억 년 전에 출발했을 거기 때문에 그 빛의 여행 시간만큼 전에 있었던 은하를 보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허블 르메트르 법칙 이렇게 그려놨을 때 멀리 있는 외부 은하에서 팽창 속도가 이렇게 우리가 우주 모든 점에서 똑같은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했으면은, 멀리 있는 은하라는 거는 옛날에 있었던 은하라는 얘기니까, 옛날에 우주에 존재했었던 은하라는 얘기니까, 이 말은 이를 다르게 바꿔보면은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정하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이 기울기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먼 우주까지 유지가 된다는 거는. 그러면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기울기 단위 거리당 어떤 지점에서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그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거는 이제 우주가 예나 지금이나 일정하게 팽창해 왔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이 허블 르메트르 플라시 이 그래프가 아주 먼 우주까지도 똑같이 그려지는지, 그 기울기가 계속 일정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주에 그냥 되게 밝게 빛나는, 근데 걔네들이 되게 일정한 밝기로 빛나는 그런 표준 광원이 있다면, 물론 이게 이제 항상 일정한 밝기의 별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해도 굉장히 긴 주제가 되지만, 만약에 이게 있다면 허블 르메트르 이그 그래프는 아주 먼 우주까지도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방금 말씀드린 이 표준 광원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허블 르메트르 그래프를 멀리까지 그려볼 텐데요. 근데 멀리 그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울기 자체는 이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바뀌었지만, 그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먼 우주까지도 저 기울기가 허블이 1929년에 그렸던 그 정비례 관계식, 멀리 있는 외부 은하까지 거리에 비례해서 그 외부 은하까지 거리에 비례해서 그 은하가 정비례한 속도로 멀어진다. 기울기가 일정하다. 그게 쭉 유지가 됐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까지도요. 그 말은 우주 팽창 속도가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1990년대 후반에 어떤 것이 발견이 됐냐면은 얘네들 기울기가 사실은 조금 바뀐다는 거죠. 먼 우주에 가면은 이 기울기가 약간씩 내려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블 법칙이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는 우주 팽창 속도가 옛날엔 느렸다는 얘기니까 옛날엔 조금 느렸다는 얘기니까 그 기울기가 그 지점에서의 팽창 속도를 말한다고 그랬으니까 팽창 속도가 옛날엔 느렸다는 얘기고 또 바꿔서 말하면은 우주 팽창 속도가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조금 빨라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통상 그 우리 우주에는 가장 그 대표적으로 작용한 힘이 중력이니까 그러면은 중력에 의해서 속도는 웬만하면 이렇게 우리가 지구에서 공을 위로 던졌을 때 그 공이 우리한테 돌아오듯이 팽창하는 속도는 두 개 물체 사이의 거리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의외로 빨라진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걸 이제 실제 그 관측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게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넣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이 이거 X축하고 Y축을 바꿔서 이제는 X축이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가 되고 Y축이 그 은하까지 거리가 되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얘네들이 물론 이 플롯 자체가 약간 뭐 그 의미가 X축, Y축의 의미가 약간 바뀌긴 했지만은 지금 예상했었던 그 점선이 아니라 허블 법칙이 먼 우주까지 쭉 적용되는 팽창 속도가 항상 변하지 않았던 경우 그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약간 기울기가 바뀌는 우주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그런 플롯에 오히려 더 잘 맞는다. 그런 예상과 그런 우주 모형과 실제 관측 결과가 잘 맞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 1929년에 발견됐었던 그 정비례 관계식은 먼 우주까지, 아주 먼 우주까지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먼 우주라는 거는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블 법칙이 1929년에 만들어진 이 허블 법칙이 지금 먼 우주까지는 아주 먼 우주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우주를 최근 들어서 최근이라는 거는 수십억 년 전 그 우주의 역사를 138억 년이라고 했을 때 수십억 년 전쯤부터 우주를 갑자기 빠르게 팽창시키기 시작하는 그 암흑에너지라는 거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암흑에너지가 뭔지는 모르고 일단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하나 필요하니까 일단 이름을 붙여가지고 집어넣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세 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발견의 공로로 201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신 분들이 되는 거죠. 이것도 약간 간접적이긴 하지만 조금 더 직관적인 증거를 하나 드리자면은 마치 아까 보여드렸던 컴퓨터 시뮬레이션에다가 암흑에너지를 넣은 것과 암흑에너지를 넣지 않은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더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흑에너지를 넣은 시뮬레이션에서만 우리 우주와 실제 우리 우주와 비슷한 형태의 가상 우주가 만들어집니다. 비슷하다는 거는 만약에 암흑에너지를 넣지 않으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은하와 은하 사이 간격이 평균적으로 너무 좁다라든가 여기 보이는 빈 공간을 이제 보이드라고 하는데 빈 공간이 너무 작다라든가 실제 우주에 비해서 여기 지금 하얗게 보이는 빈 공간들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실제 우주의 비교를 통해서 암흑에너지가 우리 우주에 필요하구나라는 어떤 간접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암흑에너지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말씀드렸듯이 암흑에너지는 이제 암흑물질보다도 우리가 더 아는 것이 없는데요. 지금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차트로 돌아와서 이쪽에 이제 자주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암흑에너지죠. 우주의 말씀드렸다시피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뭔지는 전혀 모르고 이게 얘네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어디에 위치하는 건지 또 어떤 힘의 작용을 통해서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를 밀어내는지 우주를 더 빠르게 팽창시키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진짜로 아는 게 없냐? 그러면 이 정도의 그 현상론적인 그 관측 결과는 있는 거죠. 보통 물질들이 서로 당기는 것과는 다르게 심지어는 암흑물질도 서로 이제 중력에 의해서 당기는데 암흑에너지는 뭔지는 모르지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서로를 밀어내는 것 같고
또 얘네들은 또 하나의 특성이 우주가 팽창을 해서 빈 공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암흑에너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 정도 두 가지 정도를 아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흑에너지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도 교수님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동원해서 그럼 암흑에너지의 후보가 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지를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이 강연을 통해서 짧은 강연에 이두 가지 토픽을 다루느라 조금 무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을 텐데 아마 이 관련된 서적이라든가 관련돼 있는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찾아볼 수 있는 대중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95%를 차지하는 이런 중요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도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얘네들이 바로 현대 우주론의 최전선에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